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연방노동부의 발표입니다. 지난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했다는 평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와중에 연방의회에서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무슬림계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이 미네소타주 제5선거구 하원 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 앞으로 3주 동안 9천만 달러의 광고비를 투입한다는 보도입니다. 변 해리스 선거 캠프는 지난 7월 3억 1천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3억 7,7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니키 헤일리가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허위 발언과 막말을 쏟아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선거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제나 이민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소폭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달 7월 18일 LA 한인타운 칠가와 세라노길을 걸어가던 올해 19살 한인 한준희 씨는 마주오던 한 흑인 남성에게 공격을 당한 뒤 5일 만에 뇌사에 빠져 숨졌습니다. 용의자 체포는 아직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에서 일했던 얼바인 거주 49살 소형남 영어명 브라이언 소 씨가 한국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와 계약 성사 대가로 3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셔가의 오피스 공실률은 무려 36.2%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오피스 공실률도 28.6%, 글렌데일 30.6% 등 LA 카운티 전체 사무실 공실률은 27.7%에 달했습니다. LA 경찰국 LAPD 소속 현지 흑인 경관이 총기 소지와 관련된 상관의 거짓 기소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현 LAPD 수장인 한인 도미니크 최 임시국장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교통법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령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6월 유령 번호판으로 교통 단속을 회피한 건수는 13만 9,0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최근 미 전국 3천여 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고 안전 커뮤니티 평가에서 뉴욕주 나소 카운티가 100점 만점을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 트랜지 열차 운행 취소나 3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할 경우 요금을 자동 환불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됩니다. 한편 지난 6월 뉴저지 트랜지 열차 650대 이상이 운행 취소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할인 소매업체 빅라츠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수백 개의 상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매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 덕분에 27세 이상 44세 미만의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미국 청장년층이 이전 세대의 청장년 시기보다 더 부유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구글의 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분할 대상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와 웹 브라우저 크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저녁 8시 6분쯤 라스베가스에서 30마일가량 북서쪽으로 떨어진 인디안 스프링스 부근에서 규모 4.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8.2마일로
이에 따른 지진이나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유아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빨리 접하고 그 사용 시간 또한 증가하는 가운데 3.5세에서 5.5세 때 태블릿 사용을 많이 접할수록 분노나 좌절 표현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리노이 주민들도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디지털 신분증을 제공하는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